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인을 두고 한인 CG 개발자의 성장을 돕는 커뮤니티와 교육을 하고 있는 발차기 INC의 장진호입니다. 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웨비나의 주제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게임, 마약, 리깅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오명 아티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너무나 많고 근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본론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문영 아티스트님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시니어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오문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혀 굴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안 굴리고. 네, 저는 일단 회사에 2016년도에 이제 취업을 했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처음 만든 캐릭터가 이제 리틀 데빌 티모를 시작으로 해서 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 있었었어요. 바로 근년도에 같이 들어갔었던 이제 월드 챔피언십 스킨을 전부 다 이제 메인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 들어가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 가디언스 같은 좀 유명하고 꽤나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프로젝트를 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프로젝트 헌트 프로젝트에서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KDA를 메인 TA로서 이제 작업을 전부 다 이제 네 개의 캐릭터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 연도인 트루 데미지 스킨에서 세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작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LOL 팀에서는 이제 스킨 작업이랑 이제 파이프라인 작업을 많이 하다가요, 올해에 들어서 이제 와일드리프트 팀으로 넘어와서 이제 와일드리프트 팀 안에서 이제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티라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그 와일드리프트 안에 이제 모든 이 퀄리티라든지 테크니컬 문제 혹은 이제 사람을 하이어할 때 이제 그러한 인터뷰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매니징급 하는 사람으로 이제 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미나에 앞서 이 웨비나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한국에 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저 역시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CG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국내 게임 업계는 이제 맥스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쵸, 호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3DS 맥스로 잘 해오고 계시는데, 왜 굳이 마야를 써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트렌드하게 마야 쪽으로 많이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3DS와 마야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오늘의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저도 맥스를 아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뭐 봉준호 한국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100%그 말에 공감을 해요. 하지만 남이 이뤄낸 그런 성과와 기술의 장점을 무시하고 내 것만 옳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둔한 고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해외의 게임 스튜디오들이 마야를 기반으로 어떤 파트에서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성장해왔는지에 거기에 대한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문영 아티스트님, 이번 세미나의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공지를 받으신 것처럼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장진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월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실 거예요. 3D Max랑 마야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살짝 그 마야로 넘어오시는 것에 대한 허들을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블렌드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단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제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덱스가 아닌 마야 기반으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야 안에서 작업을 했었던 좀 재밌는 리깅 셋업이랑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마야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해 테크닉적으로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QA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문영 아티스트께서는 글로벌 게임 인더스트리가 어떨 것 같다는 그런 견해, 본인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와서 한번 그래 어떤가 하고서는 이 웨비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리서치를 해봤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소스 팀이랑도 자주 일을 하고 매니징을 해왔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가 3D Max를 기반으로 이거는 게임 인더스트리예요. 영상 쪽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마야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맥스 기반으로 아직도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계속 쌓아왔던 파이프라인과 시스템 자체가 다 3D Max로 작업을 해왔던 그 시스템으로 다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바꿔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바꿀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3D Max는 중국이랑 한국이 기반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마야를 많이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플A급 회사라든지 혹은 이제 좀 그래도 외국 이제 캐나다라든지 영국 혹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을 만들 때는 게임이랑 뭐 영상이랑 상관없이 다 일단은 마야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EA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캐릭터 모델러로 있는데 저 회사도 다 마야 기반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링 쪽에서는 3DS Max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어요. 되게 그 하드 서페이스 쪽으로는 모델링을 사용하고 저도 그 맥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팀은 다 맥스를 쓰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상당히 모델링 쪽은 어차피 SS를 제작하고 게임에서는 그 FBX 파일로 이렇게 커머팅이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하지만 그 리깅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예상컨대 인디 개발자들은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블렌더 같은 것도 요즘에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것도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 블렌더를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큰 회사들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마야나 혹은 맥스로 다 기반으로 셋업이 다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블렌더로 옮기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라든지 혹은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 라이센스도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 마야와 맥스의 라이센스가. 그래서 이제 블렌더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블렌더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많지 않다. 마야나 맥스만큼 많진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단 조금 슬로우다운 되고 트렌디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야인지, 왜 글로벌리 마야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야가 비싼데. 네.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마야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영상 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좋은 툴이고 이 마야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한게 아트 퀄리티가 맥스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맥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맥스도 모든 게다 가능하고 좋은데 이제 마야 쪽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제 영화 쪽을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들 써왔다 보니 이미 예전부터 써왔던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혹은 테크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게임 쪽에서도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게임도
그냥 게임만 만드는 세상은 이제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 트리플 A급 회사라든지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 시네마틱도 만들고 마케팅에 들어갈 만한 프로덕트도 만들고 그 인게임 안에 있는 프로덕트 자체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뽑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3D Max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마야로 작업을 해서 영상 쪽 만들던 영화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섞어가면서 계속해서 인게임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도 계속해서 그 아트 퀄리티 바를 점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네마틱도 만들면서 인게임도 만드는 그러려면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서 그 파이프라인의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그러한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 뭐 알겠어 그래 뭐 영상 쪽에서 마야로 쓰니까 잘하네 알겠어 그런데 굳이 지금 맥스 잘 쓰고 있는데 인게임 쪽 에셋을 마야로 바꿔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리깅 쪽만 극한돼서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영상을 만드는 리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퀄리티가 거의 정점에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리밋이 거의 없죠. 뭐 새로운 걸 추가를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거나 조인트를 더 넣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리밋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배치랜더로 뽑아낼 거고 혹은 언리얼로 들어갈 때도 뽑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뭐 리밋 같은 게 없거든요. 영상 쪽에서. 그러다 보니 일단은 하이 레벨의 테크닉으로 일단 영상용 에셋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인게임용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야에서 마야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놨던 영상용으로 만들어놨던 애를 옵티마이즈들을 해서 인게임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마야 안에서는 모든 테크닉이 똑같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엑스포트해서 유니티랑 언리얼을 넣을 때만 들어가는 데이터를 줄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야라는 하나의 네 맞아요. 이제 네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하면은 이제 마야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영상이란 거랑 인게임용을 같이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같이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입장이나 혹은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셋업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마야랑 맥스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시네마틱용인 마야를 베이스로 한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 다른 하나는 3D Max로 이제 바이패드로 만들어낸 그 셋업 인게임용 파이프라인이 또 따로 필요하게 돼요. 두 개를 다 같이 일을 하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LOD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하이 퀄리티에서부터 로우 퀄리티까지 쭉 옵티마이즈드 하는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그 시스템만 뭐 셋업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에셋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베네핏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회사 입장 말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마야라는 툴은요. 정말 많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맥스도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베이스드 자체가 굉장히 유저한테 굉장히 좀 친근한 셋업으로 되어져 있기는 해요. 보기도 비주얼라이즈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미 마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테크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를 많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제 리소스를 찾는다거나 이런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이제 다양한 거를 맥스보다는 좀 더 쉽게 이제 에디트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서 이따가 제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용 리깅에다가 마야의 힘을 빌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야라는 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져요. 근데 3D Ma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패드라는 거에 확실하게 딱 국한돼서 잡혀있다 보니 특히 리깅이나 애니메이션 쪽은 본스 베이스로 아예 스크래치서부터 쭉 다시 짜는 게 아닌 이상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일단은 리밋이 굉장히 딱 잡혀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좀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리밋이 자꾸 툭툭툭툭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라는 게 생각보다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마야를 쓰니까. 네. 네. 근데 정말 저도 그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미국의 그 트리플A 게임을 개발사 중에 외주 업체 자체적으로 모든 걸다 만든 회사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다들 뭐 중국이든 인도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 외주 업체랑 같이 일을 같이 하는데 거기를 또다 맥스 마야를 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 그 리깅과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3DS Max와 마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포지션에서 아마 회사에서 맥스와 마야를 같이 다루는 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좀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팀 안에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일에다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R&D 작업으로서 이제 맥스에서 마야로 옮겨오는 거 혹은 마야에서 맥스로 이제 리깅이랑 애니메이션을 옮겨오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이제 열심히 R&D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한 게 3D Max랑 마야가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제 점점 디깅을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좀 파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3D Max랑 마야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로 넘어오시는 허들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살짝 더 이제 유사점에 중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해놨네요. 일단은 오토리그 시스템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당장 마야로 갔었을 때 일을 할수 있어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그게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나 리깅 마야에서 못 만드는데 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3D Max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패드라는 시스템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근데 마야에는 없냐? 마야에도 있어요. 마야에도 있는데 이름이 이제 휴먼 IK라는 애예요. 휴먼 IK라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야의 장점은 뭐냐면 휴먼 IK만 있는 게 아니라 인하우스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 툴 중에서 이제 프리 오토리그 툴들도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려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mgear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마야 안에 넣는 플러그인이거든요. 그 녀석이 굉장히 힘이 좋은 게 휴먼 IK랑 비슷해요. 만드는 건 휴먼 IK처럼 굉장히 심플한데 거기에 다이나믹 시스템까지 커스텀 노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잡아내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애니메이션을 잡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D Max에는 바이패드가 있듯이 마야에는 휴먼 IK가 있거든요. 제가 이 다음에 이제 휴먼 IK로 제가 어떠한 작업을 해봤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거의 바이패드만큼 쉽거든요. 그냥 조인트 놓고 빌드 하면은 빌드가 돼버려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할 만큼 되게 간단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고서, 아, 이거 생각보다 마야로 넘어가는 게 어렵진 않겠는데?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커스텀 리깅 셋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패드에다가 추가를 한다거나,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휴먼 IK에다가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데, 일단 둘다 노드 베이스예요. 맥스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새로운 뭔가를 추가하는 시스템 자체는 다 노드 베이스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서 보는 툴은 다르죠. 하나는 이제 시스템에릭 뷰라는 툴로 쓰는 거고 저희 쪽은 노데리러라는 걸로 이제 보면서 쓰는데 그거 말고도 뭐 노드를 볼수 있는 뭐 툴은 많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희는 바이패드건 휴먼 IK건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본을.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3D Max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그러면 인게임으로 엑스포트를 했을 때 문제가 되냐? 둘다안 돼요. 둘다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맥스에서 FX로 뽑아서 유니티랑 언리얼에다 넣는 거랑 마야에서 만들어서 엑스포트해서 유니티랑 언리얼에 넣는 거랑 결과적으로 다 똑같았어요. 제가 해본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둘다 호환성만큼은 거의 최적이죠. 최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 안에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나 3D Max에서 애니메이션 할때 뭘로 해야 돼? 라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커브 툴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래프 툴 자체가 없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바이패드에 이제 달려 있는 거라든지 개인적으로 달려 이제 이미 디폴트로 달려 있는 커브 에디터라는 게 있어서 애니메이션 자체의 퀄리티를 이제 잡는 게 괜찮아졌다라는 거고, 마야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영상 쪽이고 원래 영화 쪽그 애니메이션 퀄리티 업을 시켜주는 애였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툴로 거의 최적화예요. 최적화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잡는데 마야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이제 리거러스 일을 해보고 이제 애니메이터로서도 약간의 경험을 있는 거를 보면은, 네,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어라는 거는 없었어요. 지금 이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휴먼 IK에 대한 거를 이제 직접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좀 하나의 해프닝이 있어요. 마야를 제가 직접 열어서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 마야 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래서 회사 걸로 해야 되다 보니까, 회사 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셋업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마야만 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혹은 라이엇 게임스에서 어떤 툴을 쓰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브레이크다운을 해드릴게요. 영상 보이시나요? 움직이질 않는데. 네, 아직 안 넣었어요. 아직 안 켰어요. 네. 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바이패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패드 일단 누르면은 알아서 이제 디폴트한 이렇게 생긴 애 나와가지고 이제 스케일 키우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모델이랑 그 조인트 포지션이랑 이런 거를 맞춰 나가잖아요. 비슷해요. 휴먼 IK도 그냥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켈레톤이란 걸틱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디폴트한 이제 T 포즈로 이렇게 띡 잡혀 있는 조인트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조인트를 그러면은 일단 스케일을 딱 줄이고 맞춰서 저는 이제 가렌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셋업을 해봤는데 이제 줄여서 이제 그 위치에 맞게 제가 놓고 싶은 위치에 조인트를 가져다 놨어요. 근데 가져다 놓을 때 저는 이제 뭐냐 조인트의 오리엔트라든지 로테이션 값 이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놓고 싶은 데다가 그냥 놔봤거든요. 어떻게 되나? 근데 가능해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클래비컬도 다 이제 조인트가 있고 디폴트로 있는 거예요. 디폴트로 클래비컬, 숄더, 그리고 이제 레그 쪽에서도 세 개, 힙, 니, 풋, 그다음에 토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또또또또 만들어지고요. 스파인에서는 세 개인가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넥이랑 헤드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하게 저희가 딱 바이패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셋업을 할수 있는 조인트가 딱 템플릿 조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템플릿 조인트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지금은 핑거 조인트 잡고 있잖아요. 핑거 조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폴트로 세 개가 나오는데 옆에서 옵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두 개를 할 건지 하나로 할 건지, 그러니까 마디가 두 개로 할 건지 세 개로 할 건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꼭 링이나 뭐 이런 특히 인게임 쪽은 저희가 손가락을 다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손가락들은 다 지워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일단 먼저 잡아놓고 다음에 이제 슉슉 좀더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보면은 미러 조인트가 또 있어요. 미러 조인트가 뭐냐면 이제 왼쪽만 제가 다 셋업을 했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만 다 해놨는데 여기서 미러 조인트라는 버튼을 틱하고 누르니까 오른쪽도 거기에 딱 맞게 비헤이비어를 해가지고 쭉 하고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조인트 오리엔트를 신경을 써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 셋업을 이용해서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인트를 다 셋업을 딱 제가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크리에이트 컨트롤이라는 버튼을 툭 하고 누르니까 FK 컨트롤이랑 IK 컨트롤이랑 그냥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이거를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니까 이거를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툴로 다 만들려고 한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빌드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IK 셋업이랑 FK 셋업 둘다 이제 신경을 써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바이패드로 작업하시는 그 퀄리티는 무조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 뭐야 템플릿으로 나와 있던 그 조인트들을 이제 메쉬에다 연결을 해서 스킨 웨이트를 걸어요. 스킨 웨이트를 건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스카프라든지 혹은 이제 앞에 있는 커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모션 빌더에서 많이 본 UI죠. 그러니 그 말인즉슨 모션 빌더랑 연결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스카프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그 휴먼 IK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디폴트한 조인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조인트를 뭐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넣고서는 스킨 웨이트 하고 스킨 웨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를 그러면 엑스트라로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이제 바이패드에다가 연결이 아니 휴먼 IK에다 연결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 처음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 레퍼런스들도 다 조인트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페어런트 해가지고 연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보시면은 그렇게 추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IK 컨트롤러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스플라인 IK가 굉장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FK 컨트롤러도 이제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FK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시간 자체가 제가 휴먼 IK를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니니까 써봤는데 한 30분 정도 대충 깨작깨작 만져보니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스킨 웨이트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맥스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 과정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아예 actually rig를 빌드하는 거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추가로 스카프라든지 이러한 휴먼 IK가 유지를 안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조인트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바이패드에서는 사실은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이패드 자체의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걔 자체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인트를 다이렉트로 애니메이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마야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휴먼 IK랑 연결이 가능한가까지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를 이제 컨스트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원래 휴먼 IK가 제공해 주는 그 조인트랑 연결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추가로 본 컨트롤러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휴먼 IK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바이패드랑 다를 게 없는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나 진짜 리깅 아예 모르는데 마야에서 리깅할 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이패드랑 똑같아요. 그냥 바이패드도 사실 여러분 스타팅 포인트로 하고서는 그걸로 이제 노드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이패드 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마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켈레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IK 이런 거 전부 다 새로 다 박을 수 있는데 휴먼 IK라는 애로 IKFK가 이미 달려져 있는 진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리깅에다가 추가로 몇 개만 더 달아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FK 컨트롤러 몇개 다는 법만 배우시면 마야에서 작업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휴먼 IK가 진짜 힘이 좋더라고요. 뭐 당연히 LOL이나 이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하우스 툴들이 있어요. 이미 인하우스 툴들이 있으니까 휴먼 IK로 리깅을 할 이유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회사라든지 사람 뭐 여러분들이 이시라면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시작하는데 스타팅 포인트로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렌으로 만든 걸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직접 해봤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두어 시간 걸렸는데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디 애니메이션 자체를 한 거가 다 휴먼 IK 컨트롤러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맥스에서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휴먼 IK가 마야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비기너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휴먼 IK로 어떻게 만들고 또 마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맥스로 만들어 온 것들을 그러면 싹다 갈아엎고 그러면 이제 3D 맥스에서 갖고 올수 없는 그런 데이터나 에셋이 없나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모델러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툴이라는 게 내가 편하면 제일 편한 툴인 거잖아요. 저도 어떤 거에서는 맥스에서 했다가 마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쵸. 리깅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에, 휴먼 IK를 잘 사용 안 하냐? 일단은요, 휴먼 IK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에서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로 이미 작업을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영상 쪽을 만들던 거기서부터 노하우나 테크닉을 많이 가지고 왔다 보니까 굳이 휴먼 IK를 이용해서 리깅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휴먼 IK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 리깅 셋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셋업들 같은 거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회사들이다 보니까 휴먼 IK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마야 안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야로 넘어와야 되는 프로젝트라든지, 네. 이제 마야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휴먼 IK로 시작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3D Max에서 마야로 넘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냐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지금 R&D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이패드 컨트롤러와 바이패드 시스템 자체를 마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일단 마야에서 FBX로 아니 3D Max에서 FBX로 뽑아서 마야에다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요. 메쉬, 조인트, 스킨 클러스터, 리그 컨트롤 쉐입 그리고 애니메이션 데이터예요.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에요. 바이패드라는 것 자체를 애니메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패드를 엑스포트 해오면 컨트롤러는 못 가지고 오는데 그게 조인트로 이제 뽑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조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야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메쉬 같은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OBJ로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리거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스킨 클러스터. 뭐냐면 스킨 웨이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는 메쉬랑 같이 뽑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FBX로 메쉬, 조인트, 스킨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서 빼요. 묶어서 빼서 마야로 가지고 와서 클린 더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를 가지고 휴먼 IK를 쓰건 혹은 저희처럼 인하우스 툴로 리깅을 빌드업 하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마야 아니 맥스 안에서 뭐 페이셜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따로 만들었으면 그 컨트롤러 커브 쉐입 자체를 또 FX로 이제 엑스포트 해올 수가 있어요. 엑스포트해서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이패드 자체의 리깅 시스템과 컨트롤러는 못 배우지만 나머지는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좋아, 우리 이제 3D Max에서 마야로 넘어갈 거야 했었을 때 새로 다 만들어 이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을 맥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그 마야의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을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네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온게 손목, 발목, 트위스트 본 따로 셋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뭐 리깅 같은 경우는 저기 조인트 하나 박아가지고 그거 셋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휴먼 아이큐에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엑스트라 본스 넣는 것처럼 그러한 셋업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컨스트레인으로 연결을 이미 만들어지는 휴먼 아이큐에다가 트위스트 본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다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일단은 저희 리깅을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드린 거는 휴먼 아이큐로 베이직한 애니메이션 혹은 바이패드와 비슷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리깅 퀄리티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은요. 생각보다 신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크 만들 때 했던 셋업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케이프 셋업할 때 이제 망토 같은 거 셋업을 할때 왼쪽, 오른쪽,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다 FK 체인들을 다 넣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주면서 애니메이터한테 이거 애니메이션 해 하면은 이거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셋업 자체가 하나 좋은 게 제가 여기서 마야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저희는 우버 컨트롤러라고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있는 FK 채널들을 큰 FK 채널 하나가 이제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컨트롤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래 그렇게 크게 해서 세 개의 다른 체인들을 컨트롤 하는 건 좋았어. 근데 난좀더 디테일하게 이세 개도 더 애니메이션 넣어서 아트 퀄리티를 올리고 싶은데? 네, 그것도 가능해요. 컨스트레인으로 연결을 다 해놓고 그거를 이제 FK 체인 싱글 체인들이 다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매트릭스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큰 컨트롤러로 다 잡는데 디테일한 거는 그 작은 것들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더 디테일을 살려내는 그러한 망토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 낸 거예요. 맥스에서는 아마 이세 개의 체인을 컨스트레인으로 연결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을 했다 보니까 이세 개를 따로따로 컨트롤을 이제 하고 싶을 때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컨트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FK 채널 체인이라는 거는 위에 하이라키에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는 그 하나의 체인이잖아요. 근데 그 체인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다 컨스트레인이 걸려버리면 얘네가 오리지널이 갖고 있었던 그 하이라키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마야에서는 그 무너진 이 하이어키 자체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어요. 노드로. 그래서 그러한 게 가능한 셋업이 이제 여기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세 개의 컨트롤러를 한 번에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움직일 수도 있고, 엑스트라로 이제 컨트롤의 셋업을 더 추가로 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더 추가한 게전 그거였어요. 다이나믹.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바디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지글 셋업을 조인트에다가 연결을 하고 컨트롤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이 플로잉 애니메이션이 가능한데 그런 셋업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이제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바디가 이렇게 뛰는 것만 만들어 놔도 이 커브 애니메이션, 이 케이프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셋업을 제가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이쪽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뼈에도 이제 크로스 시뮬레이션 값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게끔 그 파이크가 그런 셋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마 맥스에서도 그게 가능하긴 할 거예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두 번째는 돈으로 움직이는데 정말 크로스 시뮬레이션 되는 것 같네요. 네, 다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피스트 리신을 만들 때 있었던 건데 리신 같은 경우는 근육질 몸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먹 하나를 이제 움직이더라도 근육이 여기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빵!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힘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숄더에 조인트 하나, 아니 컨트롤러 하나, 엘보에 하나, 핸드에 하나 박아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될 때는 그 컨트롤러 잡고 늘어나게 해주고 그다음에는 뭐 핸드는 그때는 작아야 되니까 줄이주고 이렇게 매뉴얼리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멘탈 깨지잖아요. 멘탈 깨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큰 세그먼트 조인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이 컨트롤러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이 볼륨이 자동으로 잡혀요. 자동으로 잡혀서 이 컨트롤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근육이 볼륨이 빵 커지고
멀면 멀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요 세그먼트 컨트롤러만 빠르게 팡 움직이고 팡 움직이면은 이제 그 근육 에너지 그 모든 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구나를 너무나도 쉽게 이게 만들 수 있게끔 셋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만들어놓고 시니어 애니메이터한테 칭찬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미드레벨이었으니까 감히 시니어와 일을 해? 하는 그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네네네 그죠. 신기하죠. 이게 세그멘트 셋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좀 수학을 조금만 하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육 커졌다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근육이 커졌다가 그래서 뭉쳤다가 이제 여기서 보이죠? 뭉쳤다가 점점점 나가면서 스트레치 되고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주먹이 빵 커졌다가 이제 세그멘트가 오면서 네 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는 과장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장된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리깅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할 수 있죠. FK로 하나씩 다 넣어서 그거를 이제 스케일을 하나하나씩 인디비주얼리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말도 못하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더 재밌는 거 이번에는 아마 티아나였나? 잠시만요. 로딩 중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 시간 넘었네요, 벌써. 어머,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괜찮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이거는 키아나예요. 이번에 트롤 데미지 만들 때, 네, 2019년도 트롤 데미지 만들 때 키아나를 셋업을 한 건데 키아나가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뱅글뱅글 돌았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터가 하나하나 컨트롤러 잡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와 이걸 어떻게 해 그쵸? 그런 아트 퀄리티를 언제 만들고 앉았어? 마야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걸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든 게 뭐냐면 Movable Center Control Pivot이라 그래서 이 전체 캐릭터가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잡고서는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메인 컨트롤러가 보통 배꼽 근처에 있잖아요. 그 포지션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에다가 그 위치를 갖다 놓으면 머리 위치에서부터 그 피봇으로 이제 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 옆으로 이제 손을 포지션으로 잡고 가겠다. 그러면 손에서부터 전체 몸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셋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 이 아크로바틱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디폴트로는 일단은 메인 FK랑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보셨어요? 위치가 이 흰 색깔 이 초록색, 연두 색깔 이 스피어 컨트롤러가 그 모버브 피벗 컨트롤러인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 몸 자체가 이제 여기를 피벗으로 메인 베이스로 잡고서는 그 펜듈럼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계처럼 펜듈럼 애니메이션이 이 손에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전체 몸 바디 자체가. 그래서 손에서부터 주르륵 하고서 움직이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라타서 다시 올라탔을 때 바로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이제 피벗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셋을 하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려앉고 돌 때도 여기서 돌 때까지도 괜찮아요. 돌 때 이제 손 다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위치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철봉 타야지 가 되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야 나 이거 하려면은 지금 손에다가 다 걸어서 뭐 컨스트레인 다 옮기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컨트롤러 하나만 그 위치에 갖다 놨을 뿐인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아주 좋다니까요. 이게 아주 맞나. 이게 마야가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하면서도 참 뿌듯한데 아주 만난 툴이에요. 아주 만난 프로그램이고 그러더니 아주 애니메이션 잡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애니메이터 분들한테 더 이건 너무 나 그런 애니메이션 할 일 없는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것 같아서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코인데 보시다시피 에코는 뒤에 후드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후드가 머리에 이렇게 닿을 때마다 계속 클리핑 되잖아요. 그냥 FK로 컨트롤 하면은. 근데 자동으로 머리가 이렇게 닿으면 자동으로 후드가 눌리는 그러한 셋업을 벡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려요. 이렇게 눌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틀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방향 아이고. 아 이거 또 밈을 또 제가 또 벌써 보여드렸네. 아무튼 네그 이렇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뒤로 이렇게 꺾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얼굴이 닿아도 다 후드가 그 클리핑이 안될수 있도록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셋업이 가능해요. 근데 요것만 하는 거는 오 이것도 좋아인데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자 체인이에요. 체인인데 체인이란 게 저희는 그냥 바지에 딱 붙어서 그냥 덜렁덜렁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철렁철렁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니메이터가 하나하나 키를 다 잡고 있으려면은 클리핑 되는 거 신경 써야 되지, 그 플로잉 애니메이션 신경 써야 되지, 신경 쓸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얘가 다리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그게 다 잡혀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게 움직이는 이게 아니라 다리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리를 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체인은 그대로 이렇게 달려있고. 신기하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너무나도 쉽게 이 체인의 아름다운 무브먼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 어? 최고예요. 진짜 마야라는 툴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로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티스트고 난좀더 실력을 키우고 싶어라고 한다면 마야로 오셔야 돼. 마야가 너무 많은 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블렌더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겠지만 진짜 많은 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터의 퀄리티를 업시키는 것도 너무 너무나도 이제 쉽게 가능하고 이게 또이딱 비주얼라이즈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 디자인을 짜는데 그 노드로 디자인을 짤때그 비주얼라이즈가 너무 잘돼 있어서 그 값이 딱딱딱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야를 저는 특히 애니메이션이랑 리깅 쪽이라면 맥스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마야로 작업하는 걸 참으로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미 알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쫄라서 배웠고요. 아니면은 책 봤어요. 책 봐서 수학 그좀 그런 수학 같은 책을 많이 보면은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접목시켜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지금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컨클루전. 말이 좀 많아졌네요. 네. 컨클루전.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랑 얘기한 것처럼 네, 트렌드는 모스틀리 네. 마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시장을 포커싱으로 하자 그런다면 아직 마야로 넘어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트리플 A급 회사라든지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벤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마야를 쓸줄 아는 벤더가 있으면 좋다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들 찾으려고 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맥스랑 마야의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패드가 있으면 휴먼 IK가 있고 휴먼 IK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마야 쪽으로는 디벨롭하는 회사들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인하우스 오토 리깅 툴도 많고 엠기어도 공짜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기고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정보를 얻어내는 게 맥스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리깅 시스템 자체도 이제는 노드로 같이 되고 있지만 스크립트로 저희들이 같이 짜는 거 아웃풋은 같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정말, 시간이 순삭 지나가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너무 많아서 재밌었어요. 지금.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뭐, 지금 거의 200명 넘게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마 이, 그, 좀, 올해 좀 약간 장, 그 마야의 리깅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이렇게 좀 뭔가 구성을 할수 있는 망고 제 생각이지만 이걸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오문영 아티스트의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강의들이 있어지면 좋겠네요. 네, 제가 사전 질문들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몇 개였나요? 한 대여섯 개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요거죠. 리깅을 할 때 애니메이팅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도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리거가 애니메이팅에 대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리거가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 그리고 질문 세 개네. 리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네. 리깅을 할 때 애니메이팅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리깅을 하는 이유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리깅을 하는 이유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캐릭터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건데 애니메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리깅을 하게 되면 리깅은 돼요. 되는데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툴들도 보면은 다 자동화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자동화는 그냥 디폴트예요. 디폴트로 제가 깔아줄 수 있는 거고 애니메이터 입장, 특히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자체를 진짜 장인들이 모여서 다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래 자동으로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위에다가 온탑 레이어로 나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로 매뉴얼리 하고 싶어. 근데 할 때 애니메이션을 하는 컨트롤러들이 작업하기 편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리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깅을 하려면 무조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애니메이팅을 작업을 할 때가 있냐인데 일단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리거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 너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근데 급하게 고쳐야 되거나 하게 되면은 리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애니메이션까지 할 줄 알면 정말로 베스트인 사람이기는 해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참 다행히도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리깅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리깅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끔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애니메이팅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그 실력을 네 썩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TA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캐릭터 모델러 입장에서도 사실은 리거가 애니메이터와 캐릭터 모델러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 자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부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A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당히 되게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회사에 정말 이 회사가 회사의 승패를 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할 만큼 TA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연봉도 꽤 높잖아요, 그죠? 미국은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몇 좀 많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별로 추천하는 인간형 캐릭터의 모델러의 기본 포즈, 뭐 T 포즈, A 포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아마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포즈랑 A포즈 중에서 뭐 할래? 라고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 armpit이 얼마만큼 스트레치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많이 보거든요. 특히 숄더도 그래요. 숄더도 너무 벌크업이 많이 돼 있는 애면은 T포즈 상태에서 이미 어깨가 엄청나게 벌크업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T포즈 경우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회사에서 이미 A포즈 혹은 T포즈로 정해져서 와요. 정해져서 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델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꺾이니까 그냥 디폴트 포즈는 좀 벌크업 좀 낮춰서 가자. 어차피 이거 키울 수 있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회사는 A포즈로 작업을 합니다. 네. 저도 대부분 다 A4즈로 작업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약간 그 스타일리시한 캐릭터 있잖아요. 막 디즈니 캐릭터 이런 것들은 이렇게 T4즈로 하고 좀 인간형은 리얼리스틱한 거는 A4즈로 하고 약간 이런 게 상관이 있나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어요. 뭐 디즈니라든지 픽사 같은 경우에서는 T4즈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보통 근데 게임 쪽에서는 A4즈로 가지 않나? 네. 네. 그랬던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케이 넘어가고. 네. 어쨌든 저는 A4즈밖에 안 써요. T4즈는 거의 안 써봤어. 네. 그래서 오케이 네, 모델링 할 때 저는 네. 자 그러면 TA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TA의 어떤 자격, TA가 되기 위한 자격. 네.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 질문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떻게 보면 제 필로소피, 그러니까 제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TA들은 사실 내가 히어로야, 내가 다 만들 거야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포터 입장이 강해요. 왜냐하면 모델링을 더잘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게 제안을 하고 서포팅하는 거랑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최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리깅을 제공하고 혹은 더 크게 봐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짜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짤때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부분이 불편했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계속 남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생각보다도 저뭐 지금 리깅 셋업 하면서도 되게 신나서 막 얘기를 했지만 그 신났던 이유는 애니메이터들이 작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시간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했으니까 신났던 거지. 저 혼자 맛에 취해가지고 아, 나 이렇게 어려운 리깅도 할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신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TA가 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는 실력적인 거는 당연히 마야, 노드, 뭐 수학 이런 거 공부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전 그거보다 더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아, 내 잘난 맛에 야 내가 그냥 링을 만들어 주니까 그대로 해 임마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제 생각에는 올해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봤어요. 그런 승진하기는. TA를 많이 봤어. 그런 생각 되게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좀말 섞기 싫고. 네. 근데 항상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TA들은 중간에 있어요. 항상 모델링 사이, 애니메이터 사이, 이펙트 파이프라인 사이, 혹은 엔지니어링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거지 같으면 팀 전체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사이코틱하게 막 방방거리다 보니까 일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업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라이엇 게임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라이엇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데모리를 준비하시더라도 캐릭터리스틱한 캐릭터들을 만드실 줄 아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다음엔 이제 아무래도 라이엇 게임즈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실 줄 안다는 게 네이티브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할수 있으면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외로 넘어오는 거가 이렇게 좀 한국 사장님도 혼날 수 있겠지만 넘어오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 주시고 좀 세상을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5년 됐는데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언제까지? 평생. 마야 리깅을 처음 하려면 어떻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리깅을 배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어떤 뭐 쇼컷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마야 리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서 이제 유학을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리깅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답답하지?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인지를 하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아,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뭐가 필요한지를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 무지하게 고생하는 게 리깅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리깅을 할 거야. 지금부터 할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리깅을 왜 해야 되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깅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그 목표라는 게팍 하고 정해지면은 돼요. 저는 정말로 리깅이라는 거를 목숨 걸고 1년 공부해서 라이어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깅은 다른 포지션이랑 다르게 답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막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은 뭐 테크닉적으로야 막 빨리 배울 수 있는데 답이 그 없어. 영혼, 그 아트의 영혼 이거를 뽑아내는 게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리깅은 답도 있고 하면은 그대로 나와요. 답이 A에서 B를 가르쳐 주면 A에서 B가 그대로만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A에서 B로 가는 길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걸 빨리 배울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깅을 뜯어서 어떻게 셋업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셋업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왜 그렇구나, 이게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를 그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는 조인트랑 이런 베이스한 널리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뛰어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리깅이라는 거에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잘 되어 있는 리깅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잘 되어 있는 리깅 데이터를 어디서 보고 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 아,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보통은 노먼, 저는 노먼 리그라는 거를 먼저 뜯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되는 퀄리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뜯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야 이게 좋냐 저게 좋냐를 계속 물어봤어요. 애니메이터한테 야 이렇게 셋업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하기 쉽냐? 야 저게 쉽냐? 야 이거 했을 때 동작 나오냐? 안 나오냐?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계속.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다니면서 저는 이제 리깅 같은 걸 이제 저희 회사 애들이랑 만들면은 이제 공유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걸로 애니메이션 릴 잡아봐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잡게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릴 자체도 되게 리깅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끔 네 나오게끔 혹은 애니메이션 퀄리티 자체가 높게 나오게끔 서포팅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노먼 리그가 우습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줄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깅인데 오 우스운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 네. 이제 그래도 좀 베이스적인 걸 배울 때는 노먼보다 좋은 건 있는 게. 그래서 막 거듭 강조하시는 그 뭔가 어떤 서포터로서의 그런 역할에 충실한다는 그런 마인드와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거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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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리깅 후 엔진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리깅이 끝난 후 게임 엔진에서 리거가 할 역할이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정말 운이 참 좋게도 최근에 그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언리얼 안, 그러니까 유니티 안에서 이제 회사 일인 거예요. 회사 일로 이제 유니티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마야나 이제 저희는 마야를 쓰니까 마야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다 잡아왔잖아요. 다 잡아서 임포트해서 넣었어요. 근데 요즘 게임 트렌드가 라이브로 움직, 그러니까 라이브로 이제 유저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가 뭐 턴을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야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다 잡아서 리얼로 다 그걸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다 돼 있는 A라는 저희 베이직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에다가 그 위에다 레이어처럼 하나를 더 쌓아 올려서 그게 이제 다이나믹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다이나믹이 돌아가게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제 얘 왼쪽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은 이 망토가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러한 식으로 이제 유니티 안에서 새로운 다이나믹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그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서 이제 셋업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밌어요. 리그가 정말 하는 일들이 많네요. 사실은 그 TA의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캐릭터 리깅인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죠.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리깅은 그냥 기본인 거고 네. 그 나머지 이제 파이프라인이랑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미국에는 이미 파이프라인 TA라는 엔지니어들만큼 대단하신 엔지니어만큼 대단하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계신데 이제 리거 TA들도 짜바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저 이런 아이디어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있어요 하면서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만들고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자, QA 여기 질문 게시판에 QA라고 있는 여기 보면 질문이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개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짧게 답을 좀 해주시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그 김재환님의 그 영화 쪽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입니다. 본인 소개를 하신 거고요. 제 질문은 마야에서 크리처 리깅이 아주 무거운 경우가 있는데 무거워지는 이유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폴리곤이 아주 많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폴리곤이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 노드가 얼마나 엉켜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 IK 셋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노드라는 거를 엄청 많이 쓰게 되면 그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 노드 숫자만큼, 그 계산되는 숫자만큼 데이터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처 리깅을 만들 때 이제 메쉬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드 자체가 너무 많으면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레인도 특히 무거워요. 컨스트레인도 가벼울 줄 알았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컨스트레인도 종류가 많지만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작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이제 만드실 때좀 더, 아, 내가 뭔가를 너무 많이 쓴건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디자인을 한건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콜, 저도 VFX 쪽에 있다가 게임 쪽으로 오니까 이 드로콜이란가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두 번째, 그, 한국의, 시네매틱과 인게임 리깅 프로세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마야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네마틱이랑 인게임을 같이 만드는 상황이라면 사실 옵티마이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라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근데 시네마틱 버전이랑 인게임 버전이랑 그러니까 캐릭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완전 다르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같은 상황이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 자체도 같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같은 라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 회사 안에라면.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네마틱 버전이랑 인게임 버전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든지 아트 퀄리티나 아트 스타일 자체를 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해외로 넘어가신 건가요? 이제 오문영 아티스트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보통 몇년 차를 라이엇 게임즈에서 라인 뽑나요? 네. 일단은 저는 해외에서, 아니, 한국에서 해외로 넘어간 거 맞고요. 한국에서는 3D 쪽안 했고, 이제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고, 군대를 마치자마자 유학을 해서 이제 넘어온 케이스고요. 라이엇 게임즈는 저는 제로 년 차,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케이스고요. 라이엇은 보통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뽑고요. 인턴도 많이 뽑아서 많이 가르쳐서 인턴이 풀타임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미드레벨이나 시니어 레벨들은 못해도 3년 차, 5년 차 정도 되면 미드가 보통 5년 차, 3년 차,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뽑고 시니어급들은 보통 못해도 한 7, 8년 차, 10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만큼 우리 회사랑 그 스타일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컬처가 우리랑 맞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차가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그 예전에 우문영 아티스트가 그 라이엇 게임즈 입사할 때그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계했을 때그 당시에 졸업 작품이었겠죠. 근데 정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사람들 정말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 딱. 정말. 그 스타일로 딱그 스타일로 딱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약간 타겟팅을 딱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맞아요. 타겟팅을 딱 그렇게 딱 맞춰서 딱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딱 제대로 딱 제대로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운이 좋았어요. 네. 졸업 전시회 때 라이엇 그 인사팀에서 너무 몰래 와가지고 걸렸던 거라서 참 운이 좋았죠. 자,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뭐 클럽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농담이고요. 클럽에서는 네, 음악만 들었고, 저는 이렇게 들으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디즈니 만화 동산. 그러니까 어린이 디즈니를 엄청 많이 봤어요. 막 율란도 한 50번 넘게 봤고, 그다음에 드림웍스 것도 엄청 많이 봤어요. How to Train Dragon 이것도 엄청 많이 보고, 슈렉도 엄청 많이 보고. 그래서 말투 자체가 굉장히 애들, 제 학생 때 애들이 되게 너 어린애처럼 말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디즈니에서 배운 영어로 스타트를 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게 된 케이스죠. 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애니메이션 리그가 게임 TA로 넘어갈 때더 용이한 점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당연히 있죠. TA가 되려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TA들이 하는 일은 혹은 게임 TA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리거라는 의미가 아마도 영화 쪽 애니메이션 리거가 게임 TA로 넘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리거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TA를 게임 리깅이라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뭐 영상용 애니메이션이 다르다? 아니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캐릭터리스틱하냐, 리얼리스틱하냐 이 차이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막 뭐 더 넣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더 많이 넣어놓은 건 마야 이거고 그 안에서 엑스포트 할 때만 옵티마이즈해서 그냥 쭉 뽑아내면은 인게임이 되는 거니까 솔직히 최적화의 문제인 거지 뭐 양쪽이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 리깅 하는 분들은 일단은 게임 리깅 하는 애들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테크닉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좀 더 디테일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정보나 그 테크닉 지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다이마이크도 그렇고, 포커스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네. 그런 쪽도 다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두 개 남았는데요. 더 이상 질문 안 받을게요. 자, 해외업계 채용 정보를 알아볼 때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해외 취업하려면. 네. 일단은 이 질문 자체를 조금만 트윅할게요. 나는 해외에 취업할래보다도 해외 어디에, 어느 회사에, 어느 팀에 들어갈래라고 스페시픽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외 업계에 채용 정보를 얻으시겠다는 의미는 해외로 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해외 어디든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타겟이 벗어나서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안 그래도 미국 안에 없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랑 스타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파악이 안 되면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 입장에서는 딱 나는 이 회사에 가고 싶어 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라이엇이면 라이엇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뭐 블리자드나 이런 회사들을 찝어서 그 사이트들을 이제 잡 디스크립션 사이트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고 링크드인을 많이 참조하세요. 링크드인에 가보시면 리크루터들이 항상 올려요. 야 우리 지금 사람 뽑아. 야 우리 이거 하고 있어. 라는 걸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링크드인에다가 야 나 관심 있어. 라고 쓰는 거랑 와 나는 맨 땅에 헤딩이다 하고서는 그냥 어플라이 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링크드인을 이용해요. 저는 이 링크드인을 이용해서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답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이것도 맞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다가 뭐 캐나다든 밴쿠버든 뭐 런던이든 어쪽으로 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그 회사에 다니고 예전에 미국에서 같이 일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캐나다로 갔어. 그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로 갈 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게 아마 뭐 뭐 리거들도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도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해외 취업에서 물어볼 때 제가 또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 더 드리자면, 모델링 쪽은 조금 수월할 수가 있는 게 그 아트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I'm looking for a job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작품만 열심히 잘해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연락 오는 사람들은 HR에서 연락 오기 때문에 HR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잡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링크드인에도 자기 그거 그 스테러스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직업을 구한다 안 구한다라는 거를 그거를 약간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외 취업에 대한 나는 잡 오퍼가 열려있다라고 써놓는 게. 네, 어쨌든 이거는 제 이야기였고. 네, 그리고 아케인 애니메이션도 마야로 리깅을 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아케인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 있는 팀에서 같이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저희는 마야를 사용합니다. 쉽네요. 마지막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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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들 너무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다 좋은 시간 됐을 어머니 같이 좀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나요? 제가
말을 너무 막 두서없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뵈가지고 너무 신나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아직 마야 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저랑 같이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져서 마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맥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서 같이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또 앞으로 더 이야기들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끝내면 되나요? 네, 그냥 내 끝에 받으면 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